오늘 시간에는 신부의 자격 요건 세 가지, 정결, 정절, 단장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신부는 신부가 되어야 되겠죠.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부가 이렇게 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있어도 신부가 못 돼요. 마땅히 해야 될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이 나오는 세 가지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나 양과 염소의 비유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있는 자죠. 게을러서 안 하든 외식으로 안 하든 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거. 예,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인 어떤 그 삶이 돼야 신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소극적이죠. 네, 소극적.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역사할 수 있도록 방해 차단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받았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삶 속에서 실천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쭉정이나 염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신부의 삶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신부의 삶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이 성경에 아예 시리즈로 나와 있는 것이 아가서예요. 아가서. 그래서 우리는 장차는 제가 이제 아가서 공부를 좀 여러분과 하게 될 겁니다만은 그 아가서라는 것이 두 술람비 여인하고 솔로몬의 이런 그 사랑의 노래예요. 예, 사랑의 노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루살렘 처녀들이 등장을 해서 그 사이에서 뭔가 이렇게 노래를 해주는데요. 술람비 여인하고 솔로몬 왕과 왕비 신부에 해당되는 예, 그래서 아직 그 결혼하지는 않았어요. 술람메인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술람메인은 처녀였고 예, 처녀였고 솔로몬은 이제 예, 그 이 여자만을 좋아하는 것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내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음부터까지 계속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 그렇게 표현하고요. 솔로몬은 그 술람미 여인을 내 사랑이라 합니다. 내 사랑, 내 사랑. 좀 더 나가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 나의 비둘기. 그런데 자 우리가 제일 많이 나온 것은 내 사랑이에요. 내 사랑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 관계가 오직 일편단심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래를 하고 있는데 저는 과거에 별로 솔로몬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타라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솔로몬이 그 천명이라는 비빈을 갖췄잖아요. 과연 저 사랑이 과연 믿을만할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보니까 영적인 영서예요. 성경은 영서.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주님을 대할 것인가,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성경 전체를 사랑의 이야기로 요약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아가서를 통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최종적 신부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신부가 되어야 되고 그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단체적인 신부가 되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지조를 바치는 것, 이것이 바로 신부죠. 그러면 그 신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소극적과 적극적인 방면이 있으니 소극적 방면은 정결해야 된다는 것이고 적극적인 방법은 정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단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준비로서 정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죄로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이런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하여 며칠 동안 제가 살펴봤고요. 그것의 핵심은 처녀인 거예요. 처녀.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는 개념의 핵심은 처녀. 자, 요한계시록 14장 고린도서 11장 2절에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라 그런데요. 처녀가 뭔지를 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니. 예, 여기에 순결한 자라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로 더럽히 죄, 예, 세상 쾌락 이런 거죠. 돈, 명예, 인기 이런 걸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라는 순결한 자라는 의역이에요. 원래는 처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예, 처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면은 파르데노스 이렇게 돼 있어요. 정결한 처녀로 고린도서 11장 2절에 정결한 처녀일 때도 파르데노스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처녀라 그런데 여기는 순결한 자라 이렇게 하니까 다른 말인 줄 아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읽을 때에 파르데노스 하면 아 순결한 자구나. 순결한 자구나. 신옷과 많이 관련이 있죠. 순결한 자라. 예. 죄로 더럽히지 않는 자라. 그래서 더럽혔다면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서 겉옷을 희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결한 것은 매일마다 해야 될 겁니다. 매일마다. 우리가 저도 이번에 안 사실인데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네. 잠깐 눈이 한눈을 팔 수가 있어요. 생각을 내줄 수가 있어요. 언어로 혈기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입을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언제 죄로 기록이 되느냐. 오늘 해가 질 때 그러니까 천사가 언제 저는 그 보고하느냐 늘 궁금했었는데 저는 잠잘 때 보고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정확히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루에 한 번씩은 천사가 우리의 행위를 기록을 해가지고 보고할 때가 있다고요. 보고할 때. 그 보고하기 전까지는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없앨 수가 있는 겁니다. 아예 천국의 행위책에 기록되지 안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라는 그 얘기는 해가 질 때까지 그 죄를 품고 있으면 오늘날에는 뭐 해가 많이 안 되지 저녁이지 않겠나 싶지만 자 우리가 그 하루가 끝나기 전에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해버리면 아예 보고도 안 돼요. 보고도 안 돼. 그러나 이미 보고되어서 천국의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죄를 요한일서 1장 9절처럼 자백해버리면 그 죄는 망각의 강에 주님이 던져버려서 절대 그것을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죄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 가장 좋은 것은요. 죄를 지은 즉시 아유 주님 아유 잘못했습니다. 아유 제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최고로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잠자기 전에 또는 하루의 일과를 마칠 때에 주님 제가 오늘 이렇게 해서 꼭 5분 정도 이상은 반드시 책상 앞에 또는 침대 앞에서 하루를 반성하시고 그렇게 해서 회개하시고 주무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아주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내일에 될 일을 우리가 기도하는 게 좋아요.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법을 행할 수가 없어요. 불법을 행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욥기서가 나오는 거예요. 참소가 나오는 거예요. 참소가 사단이. 그럴 일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미리 주님 내일 무슨 일이 있습니다. 주님 이때 함께해 주세요. 뭐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주님 그때 저와 함께해 주세요. 저를 무슨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 저를 지켜해 주세요.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지켜주세요. 인도해주세요. 이 세 마디만 해도 그 다음날 벌써 천사가 다 준비하고 있어요. 천사가 다 준비해요. 모든 사람들은 수호천사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수호천사 없어요. 기록천사만 있어요. 그래서 늘 그걸 보고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간다면 그 수호천사가 내일 할 일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잠 안 자잖아요. 천사들은. 피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반드시 그날 하루를 반성을 하고 죄가 있으면 주님 제가 아들에게 오늘 못할 말을 했네요. 참, 네, 어떤 욕심이 과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보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이 취했어요. 오늘 내가 보니까 성경은 한 시간도 안 읽으면서 텔레비는 내가 세 시간을 봤어요. 내 눈이 본대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영의 자극을 주는 건데 내가 성경을 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해야 될 일은요, 기도할 일, 예배할 일, 예배할 일은 예배 드리는 시간밖에 없지만 나머지는 기도할 일, 성경 보는 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인 책이나 영적인 진짜 참 영상들을 보는 거예요. 그냥 내 스스로가 막 회개를 하고 막 스스로가 그러지 않아요. 네. 그래서 기도하는 일을 회개하는 일을 같이 하잖아요. 회개하는 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잊어버렸네. 네? 성경, 주여. 성경을 매일 봐야 돼요. 매일. 성경을 보지 않고서는요. 그 사람의 영혼이 거의 죽어가요. 성경을 보죠. 성경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주의 종의 말은 주의 종의 말은 어쩌면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사람도 있지만 새벽에 나온 사람 매일 들어서 좀 낫겠지만 그러나 이 영적인 어떤 그것을 그 뭡니까? 이 무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종의 말이 아니면 우리의 영혼은 잠을 자게 돼 있어요. 살아있게 그 어떤 그 생명은 있으나 잠을 잔다니까요. 그래서 이 스스로가 깨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이 있어요. 영적인 말씀. 이건 오늘 핸드폰이 얼마나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이런 그 뭡니까? 그 설교들 있잖아요. 이런 설교들. 저 같은 경우는 시리즈로 설교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항상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단계를 통과하는 거예요. 예. 이 구체적인 제가 실제까지 가르쳐 드렸어요. 어떻게 하루를 마감해야 되고 하루에 몇 가지를 해야 된다. 예. 이렇게 하시면 하루에 정결한 처녀로서 살아가는데 부족이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뭘 지켜야 된다고요? 정절을 지켜야 돼. 지조를 지켜야 되는.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예. 순결, 지조를 지켜야 되는 거죠. 이 지조를 지키는 거, 디모데후서를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디모데후서 2장 9절. 디모데후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네, 디모데전서 2장 9절이네요. 디모데전서 2장 9절입니다. 10절까지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단장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정절로서 우리는 단장해야 돼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세요. 물론 외모는 단정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얼굴에 잘생긴가 못생긴가 키가 적고 만큼과 몸무게가 많이 아무것도 안 보세요. 배 나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네. 정절로서 우리 주님께 순결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순결로. 이것이 여자가 해야 될 일인데 그 여자가 해야 될 일에 이제 단장까지 나가면 이제 보석으로 바뀌는 거예요. 보석으로 단장을 해야 되는데 그건 조금 더 얘기하고 이 정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정절을 지킨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열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는 당신뿐입니다. 다른 것을 절대 의지하지 않겠으며 다른 것에 눈을 주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에게만 나의 모든 내 마음의 관심을 드립니다. 이것이 어떤 거냐? 나를 다른 데에 물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텔레비 안 보는, 텔레비를 맨날 안 봐서는 안 되겠지만 텔레비를 보는 시간보다 성경을 보는 시간이 적다. 그럼 벌써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매일 예배 시간이 없다.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매일 성경을 안 본다. 흐트러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 순결을 바친다는 것은 그분을 바라본다 이건데요. 이것이 결국에 어떻게 하냐면 맨 마지막은 너가 주님 믿는 거 내 핍박을 했을 때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순결의 이 정절의 끝은 내 믿음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죽음으로 나 자신을 죽인다 할지라도 기꺼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순교 당하는 것이 끝입니다. 이 정절의 끝은.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나를 미혹하는 것에 내 마음을 주지 않는 것도 정절이지만 나를 죽이려 하는 자들에게 기꺼이 내 목숨을 바칠 수 있을 때 그때 이 사람은 지조를 지킬 줄 아는 여자라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자 아가서 한번 볼까요? 아가서 4장 12절 주님은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꼼짝 못해요. 다 줘요. 아가서 자기가 쉽지 않죠. 아가서 4장 12절 구약 963쪽 아가서 4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안새미로다. 이건 지금 누가 하는 얘기냐면 신랑이 장차 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솔로몬입니다마는 신랑 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가 될 처녀를 향하여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가장 많이 쓰는 그 용어를 보게 되면은 나의 내 사랑이에요. 내 사랑. 내 사랑. 내 사랑인데요. 자, 우리 4장 7절 보면 이제 신랑이 하는 얘기예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우리가 흠이 없어야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부라는 말이 또 많이 나오죠.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나와요. 8절에 내 신부야 이렇게 하잖아요. 9절에 내 누이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내 누이 내 신부야. 10절 내 누이 내 신부야. 11절 내 신부야. 12절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안샘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차 신부 될 거예요. 아직 신부는 아니고요. 신부 될 건데 주님은 시간에 갇혀 있잖아요. 시간에 갇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딱 주님이 판단할 때 우리는 그 신부로서의 어떠한 지금의 삶을 비교해 보면은 한 30, 40%밖에 안 돼. 내가 비교를 해 보면 예. 단장까지 비교를 해 보면은 내가 지금 한 30, 40%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은 너는 나의 신부라라고 불러 주는 거예요. 왜 불러 주냐면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을 시간을 떠나 계신 분이 아시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아직 신부가 아니에요. 아닌데도 예, 신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부가 될 자는 어떤 거냐? 3대 조건인데 거기에 12절 보니까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안샘이잖아요. 그 신부가 되는데 그중에 그 아가서가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안샘. 전부 다 그 오직 그러니까 내가 가면 오직 나에게만 문을 열어 주는 거예요. 네? 나에게만 문을 열어 주는 거죠. 그것이 아무도 나의 마음을 빼앗아 갔도록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뱀에게 절대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그 남편인
아담에게만 마음을 열고 아담만 오셔서 내 우물을 드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래적인 관점에서 와서 신부라고, 아니 신부가 아닌데 신부라고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잠근 동산, 잠가놓고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나만 들어오게 문을 열어준다는 게. 그 에덴 동산에 문이 있잖아요. 나중에 그 문 문자 제가 창세기 강의 때 얘기했잖아요. 그 에덴 동산 동쪽에 문이 있고 그 문이 그대로 한참 남아있다고. 예,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그 하는 그 동쪽에 있는데 그 동쪽 앞에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요. 왜? 하나님을 항상 아침 저녁으로 아담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거기 와서 하나님 만났거든요. 그 동쪽인데 거기에 못 들어오게 오직 여기에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이 동산의 주인은 내 남편인 아담뿐이다라고 이렇게 하와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하와가 결정적인 실수를 한 거죠. 하와가 이 나중에 보게 되면요, 이 그 아담 하와 만난 장면을 보게 되면 아담하는 그 타락한 후의 장면을 보면은 하와는 천국 가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보니까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회개했는지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겠죠. 근데 그 회개를 제대로 했는지가 성경이 안 나와요. 그래도 감사하게 가끔 하와라는 이름이 등장해서 그래도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는 철저하게 그 즉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즉시 회개를 하지 않는 그 모습이 저를 안타깝게 하는데 우리는 항상 죄를 지으면 즉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 못 들어게 덮어놓은 우물, 그 다음에 봉해진 샘. 예. 그래서 그 동산 안에 그 샘인데 이건 천국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물이 바로 하나님 보좌 높이 들려 있고요. 그래서 안개 같은 게 쌓여서 잘 안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보여야만 쫙 보이는데 그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신데 그 보좌 아래에 우물 같은 게 있어요. 우물 같은 게. 그래서 그 우물에서부터 물이 흘러갑니다. 이것을 생명수라고 얘기하고 그 흘러가는 강을 생명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똑같이 하늘에 있는 것의 어떤 것을 좀 이렇게 이 땅에다가 만든 거예요. 그 사실은 그것이 누 거냐면은 주님의 거예요. 다 내 것이 아니라 하와가 남편의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마귀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마귀에게 빼앗긴 처녀를 사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숨을 버리려고 사람 되어오신 거예요. 원래는 자기예요. 자기 자신. 한 몸이에요. 자기 자신. 그래서 그것을 생명과 선악과 다 따먹고 충분히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그런 번성하도록 하기를 원했지만 뱀의 말을 듣고 말미암아 그 마음을 빼앗겨버렸어요.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한지라. 마귀의 말은 그렇게 사람을 호려해요.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데 결국에 속아 넘어가고 말았죠. 그래서 그를 자기의 것을 다시 자기의 것으로 사가는 것이 구속이에요. 그것은 모든 인류를 다 구속하셨어요. 단지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자기의 죄를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주님의 피는 모든 일을 다 샀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속이라고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생명 여기 물은 전부 물을 생명 전부 이렇게 그 물이잖아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그 밑에 나중에 또 아가서 자세히 하겠지만 15절 시작.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다. 전부 물이잖아요. 그죠? 어떤 옹달샘처럼 이렇게 거기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에게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의 물, 생명의 강, 강가에 있는 나무도 생명나무. 그게 전부 뭐가 나오는 거예요? 물이 아니라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에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고요. 주님의 생명,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만 생명을 주어 있게 하셔서 독생자였다가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주었으니 이 생명이 계속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이 내가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이렇게 살게 될 때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이것을 다른 어떤 것에 줄 수 없어요. 오직 나는 이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바칩니다. 내 목숨 주님을 위해서 바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 13장, 14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짐승이 와서 경배케 하는데 절대 안 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나의 정절을 바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신랑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구약의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아담 아하를 만들었던 그 존재. 네, 그 존재로 오직 믿는 거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이 결국에 우리가 이 사람은 정절을 지키는 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요한계시 21장 8절에도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냐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쭉 나가는데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원래 비겁한 자들이에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 이게 둘째 반드시 지옥 보냅니다. 지옥도 성밖이 있고 성밖 지옥이 있고 바깥 어두운데 지옥이 있고 불못 지옥이 있잖아요. 주님을 부인하는 자는 불못에 보냅니다. 지옥 중에 제일 처참한 지경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 마귀를 계속해서 우리 인간의 능력들을 있다고 막 꼬드기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뭐냐면은 자아가 파쇄되는 거예요. 자아가 파쇄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자신의 지식과 생각을 내려놓는 일을 해야 돼요. 이거 하지 않으면 거듭남이 없어요. 거듭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을 깨뜨리는 거.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될 때 이 사람을 정절이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순결을 지키는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다라는 것과 처녀, 처녀라는 것은 순결한 자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깨끗한 거하고 정결하고는 같이 가는 정결한 처녀죠. 예, 순결을 지키는 자, 깨끗하면서 정결을 지키는 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자들은 반드시 이 땅에 징계를 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두아디라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거나 음행하는 거 이거 다 우상 숭배인데 이런 자들은 반드시 징계를 해요. 건강으로 징계를 내리든지 예, 그 다음에 가난으로 계속 가난하게 사는 징계를 내리든지 아니면 자녀가 어렵게 되든지 차우디간 징계를 내리셔요. 그러니까 징계를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위에 다른데 지금 지조를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데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게 그래서 자기를 깨지게 하는 거예요. 그때 깨져야 되는데 끝까지 안 깨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결국에 주님 못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에 우리는 잘 이렇게 정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단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단장해야 되냐? 오늘 이사야서 자, 단장한다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코스 메오다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10절입니다. 자, 단장한다는 말은 코스 메오라는 동사인데 코스모스에서 왔다. 코스모스는 질서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질서 그다음에 정돈, 정리 이런 것에부터 와서 그 다음에 장식하고 꾸미고 이렇게 되는 것이라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듯이 단장하는 것은 질서를 찾아가는 것인데 이것은 오직 주님께 내 마음을 바치는 흔적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단장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그 흔적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흔적들을 만들어갈 때 결국에 거기에서 열매가 나와요. 어떤 산출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보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사야 61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의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신랑은 뭘 써요? 사모를 쓰는 게 단장이고 신부는 보석을 취하는 것이 단장이에요. 자, 이 단장에 관한 내일 한 편의 설교가 또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그 성경에 다 연결돼 있어요. 설교가 있는데 오늘은 그 앞에 부분을 봅니다. 자, 남자는 뭘 써요? 사모를 쓴다. 여러분 사모라는 말에 들어보셨나요? 사모관대는 들어보셨죠? 사모관대. 사모관대는 뭐냐? 결혼할 때에 입는, 쓰는, 취하는 어떤 거예요? 제가 그림을 준비해 봤는데요.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을 사모관대라고 합니다. 사모는 저 머리에 쓰는 관을 사모라고 합니다. 관대에 띠 되는 그 네모난, 오른쪽이 네모난 것이 사모의 네모난 거 있잖아요. 허리에 두르는 거. 예, 이걸 딱, 이걸 띠 대다고 하죠. 옷을,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를 일컬어서 사모 관대라고 합니다. 이것은 원래는 신하들이 왕 앞에 갈 때 입는 옷이에요. 신하들만 입을 수 있어요. 아무도 못 입어요. 왕의 신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만 입을 수 있어요. 이 옷을 입을 수가 있는데 언제 딱 허락하느냐? 모든 평민들까지도 다 결혼식 할 때만은 사모관대를 하게 합니다. 결혼식 할 때, 그때만. 그래서 이 사모관대인데 사모는 남자가 머리에 쓰는 것인데요. 이것은 한글로 의역한 것이고요. 원래는 사모라는 말에 여기에 관주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모란 말 일 돼 있죠. 그러지 않나요? 제 거는 일이라고 돼 있는데. 예, 일 밑에 쭉 내려가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제사장의 관. 예, 그래서 내일 이 성철기 한 편이 또 있어요. 제사장이 쓰는 관이에요. 그 관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떤 종류며 이런 것은 내일 또 공부를 계속 하도록 하죠. 자, 신랑이 사모를 쓰며라는 것은 이 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과 비슷한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폼이 좀 나잖아요. 남자가 아무것도 안 쓰고 그 왕 앞에 가는 것보다 저기에 딱 이렇게 멋지게, 저것은 지금 평민이니까 이렇게 하지만 정말 진짜 멋진 사람 멋지게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쓰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신부가 자기의 보석으로 단장을 한다. 이 신부가 그날 신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성경에 흰옷을 입어야 돼. 깨끗하게. 이 더럽혀졌으면 빨아야 되고. 근데 신부가 이 흰옷을 입는데 제가 이 사진을 고르려고 한참 걸렸는데요. 머리를 보세요. 머리.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머리를 보게 되면 뭘 썼죠? 예전에 제가 면류관을 한번 설교할 때가 있었어요. 그 면류관에 각종 보석이 박힙니다. 각종 보석이 박혀요. 그래서 장차 우리가 보석으로 치장한다라는 말은 그가 이 땅에서 살아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선한 행실이 보석이 됩니다. 회개해가지고는 보석이 안 돼요. 회개하는 것은 옷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여기에 면류관을 쓰는 그 면류관에 보석이 각기 종류 사파이어, 야스퍼, 뭐 에메랄드 수많은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이 거기에 종류의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 다양한 종류의 면류관이 있어요. 이 면류관에 박히는 보석이죠. 그리고 옷에도 박혀요. 옷에도. 여자들은 옷에도 이렇게 그 보석을 박아요. 더 보석이 많은 사람들은 이 옷에도 박는데 이렇게 신부가 그 아름답게 꾸미는 거 이것을 단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모를 쓰는 것과 신부가
보석으로 꾸미는 거. 이 보석이 몇 가지냐면요. 요한계시록에 들어가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요한계시록 12장 아니 21장 2절에 의하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부터 내려오는데 그때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보석성이에요. 보석성이라고. 그래서 이 금과 진주와 보석 12가지 보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신부가 보석으로 담장한다. 신부가 그날 금으로 단장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석하고 이 금하고 진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금과 진주와 보석 이렇게 세 가지로 단장을 합니다. 딱 보면은 금과 진주와 보석. 예, 요 부분에 관하여 이제 제가 설교를 내일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석들로 단장하는데 보석들은 무한한 압력을 견뎌야만이 나옵니다. 무한한 압력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들이 결국에 보석이 되는 것이지 그냥 보석이 되지는 않는다. 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 결국에 보석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석으로 단장을 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예복으로 단장을 해야 돼요. 아까 예복 있잖아요. 자, 예레미야서 2장을 볼까요? 예레미야서 2장 여기까지 하고 내일 계속하도록 하죠. 뒤에 예레미야 2장 32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32절 읽습니다. 시작.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폐물이 보석이란 말이에요. 보석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의 날수는 셀 수 없거늘. 신부는 예복을 폐물 보석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그래서 아까 내가 그 사진을 보게 되면은 뭐죠? 예복을 입고 있었고 보석을 지니고 있었죠. 이게 신부가 지니야 될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장할 것은 예복으로 단장하고 그 다음에 보석으로 단장하는 폐물로 단장하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단장하는 것은 천국에서 그 신부의 신분을 말해줘요. 왕권 신부가 되냐 신여 신부가 되느냐 이거 얼마나 준비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아야 될 부분이 천국에서의 영광의 부분이에요. 회개만 해가지고 천국에서 영광적인 부분을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되느냐 이 단장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알고 오늘도 어떻게 단장할 것인가 내일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하여 정결해야 하고 정절을 지켜야 하며 단장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 3대 신부의 조건을 잘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